여보. 너무 애틋해서 봐줄 수가 없네. 유방암 걸린 와이프 수술은 뜯어말리더니 상간녀는 가슴 수술을 시켜줬어? 여보, 그거는 내가... 아이고. 와, 니들이 어떻게 내 아픔을 이따위로 저러게. 니들이 어떻게. 너 7년 전에 잠깐 실수했다고 한 거 아니었어? 그러니까. 근데 어떻게 아직까지. 우리 그때 잠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어. 오. 야, 너 조용히 못해? 아, 몰라. 이왕 이렇게 된 거 숨겨서 뭐해. 나도 7년 동안 몰래 만나는 거 지쳤고, 언니도 오빠 실체 다 알아서 그냥 깔끔하게 갈라서는 게 낫지, 안 그래? 와. 그럼 니들 7년간 계속 만났던 거야? 네가 네 입으로 그러지 않았었니? 별 볼 일 없는 유부남 계속 만날 일 없다고. 맞아, 맞아. 맞아. 그때는 정말 별 볼 일 없었는데 오빠 형편이 점점 좋아지더라고. 그게 언니 암 진단금 받고 난 후였나? 야, 너 진짜 씨. 아, 어떡해. 처음엔 나도 실수였고 형부 만날 생각 없었는데 오빠가 만나자더라. 어떻게 비싼 명품백을? 오빠가 무슨 돈이 있다고? 받아둬. 나 이제 이 정도 선물 사줄 그런 돈 있어. 오빠가 어떻게? 우리 와이프가 암진단금 7천만 원으로 경매 투자하고 있는데 금방 돈이 벌릴 것 같거든? 너 언니 성격 알지? 응. 나한테 회사도 차려줄 수 있는 사람인 거. 환장한다 정말. 그러니까 나한테 와. 내가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. 점점 형편이 나아져서 나한테 명품백을 딱 선물하는데, 뭐 언니 생각도 나긴 했는데 내가 그런 거 신경 쓰는 착한 애는 못 되고 나도 서울에서 자리 좀 잡아봐야 하니까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된 거지 뭐. 근데 정말 언니가 형부 이름으로 회사까지 차려주고 대표까지 시켜줄 줄은 꿈에도 몰랐다니까. 그 덕에 난 집에 차에 이 가슴까지 생기고 내 인생 폈지 뭐. 나 먼저 가볼 테니까 두 분 얘기하세요. 아, 진짜 쓰레기들이네. 너무하네요. 저 특히 저 여자애는 저 언니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고 다 알고 있으면서 저 짓을 하고 있다는 거는. 제가 뭐 병문안 왔을 때부터 말투도가 그랬잖아요. 원래 진짜. 뭐 고향 후배를 탓해. 제일 뭐 먼저는 저 남편이지. 남편이죠. 정말. 그리고 갑자기 좀 목돈이 생겨 보면 혹은 좀 잘 돼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이 많이 드러나요. 그러니까.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양아치였던 거예요. 내 가슴 도려낸 돈으로 상간녀 집 사주고 차 사주고 가슴 수술까지. 그게 나도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니까 자꾸 딴 생각이 들더라고. 그러게 그 돈 그냥 꼭 쥐고 있지 그랬어? 어머! 야, 양아치. 이런 게 진짜 뒷목 잡고 백바퀴 구를 얘기인 거야, 진짜로. 그러니까. 그 말은 뭐야? 너 바람난 게 너 번듯하게 한번 살게 해주려고 한 내 잘못이라는 거야?